안녕하세요, 새충룡 스트릿 캐아크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닌텐도 스위치에서 출시 예정인 초대박 울트라급 기대작 베스트10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악, 스위치도 내년에 필구해야 될 게임이 한두 개가 아니군요. 2022년 무슨 대작들이 이렇게도 많이 터지는지 지겹 걱정이 살짝 되지만서도 너무나도 기대가 돼서 참을 수가 없네요. 그럼 과연 어떤 게임들이 출격되게 하고 있을지 바로 보러 가봅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겟 잇! 2022년 닌텐도 스위치 기대작 첫 번째 게임은 바로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입니다. 포켓몬스터의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로 특히 이번 타이틀은 오픈월드형 액션 RPG로 출시될 예정이라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신호지방의 과거인 히스테이 지방을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는데요. 제목의 아르세우스는 포켓몬스터 4세대 환상의 포켓몬으로 포켓몬 세계관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친 포켓몬이죠. 사실 오픈월드는 오픈월드지만 약간 세미 오픈월드 방식이라 젤다처럼 완전히 자유로운 방식의 게임은 아닌 것 같고 마을에서 탐사 토벌을 받아 필드로 나가 게임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약간 몬스터 헌터 필도 나죠. 특히 그래픽이 제다 야숨과 비슷한 느낌이라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포켓몬스터의 야숨 그래픽의 액션 RPG라 정말 미치겠군요. 흥, 나오면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덜덜덜.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는 2022년 1월 28일에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트라이앵글 스트레이티지입니다. 스퀘어 애닉스 표 고전 감성의 택틱스 RPG 게임인데요. 택틱스 RPG는 일반적으로 전략 턴제 RPG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예전에 창세기전이나 슈로데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투가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전적인 도트 그래픽에 3D CG 화면 효과가 더해져서 독특한 이펙트가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주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바로 전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투시 다양한 함정을 활용하고 또한 고저차를 이용해 전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배틀을 펼칠 수 있어 턴제 전투를 좋아하신다면 상당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장대한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스토리라인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트라이앵글 스트레이티지는 2022년 3월 4일에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RPG 덕후인 저로서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군요. 아, 너무 재밌겠다. 다음 게임은 별의 그업이 디스커버리입니다. 와우! 얼마 전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첫 공개됐던 타이틀이죠.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대가 되는 게임인데 많은 분들이 트레일러만 보고도 설레어하시는 게 느껴지더군요. 별의 그업이 플러스 오디세이를 합쳐서 커디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별의 그업이 시리즈가 이번 작품에서는 횡스크롤 방식을 버리고 풀 3D 액션 게임으로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작품에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게임의 배경이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색채를 녹여내었는데요. 이전 시리즈의 팝스타와는 전혀 다른 아예 새로운 세계가 등장합니다. 아, 참고로 오픈월드형 게임처럼 보이지만 공식 소개글에 따르면 3D 스테이지 그리고 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보아 스테이지 클리어형 게임이 아닌가 라는 의견이 많이 있네요. 별의 컵이 스타 얼라이즈에 반해서 스위치를 구매했던 저로서는 이번 작품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흥,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는 2022년 봄에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 선브레이크입니다. 올해 출시됐던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초대형 확장팩인데요. 몬스터 헌터 월드의 아이스본처럼 랭크 G, 즉 마스터 랭크죠. 최상위 랭크의 확장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모나라이즈 본편이 일본풍인 느낌이 매우 강했던 반면 이번 선브레이크는 서양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몬스터도 뱀파이어와 같은 서양풍의 괴물들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본편에 버금가는 볼륨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확장팩으로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대형 확장팩을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환상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같은 몬린이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겠네요. 덜덜덜덜. 몬스터 헌터 라이즈 선브레이크는 2022년 여름에 닌텐도 스위치와 PC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 참고로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내년 2월에 PC판으로도 출시된다고 하네요. 다음 게임은 마리오 래비드 반짝이는 희망입니다. 마리오 래비드 킹덤 배틀의 후속작으로서 이번 타이틀에서는 쿠르사라고 불리우는 사악한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우주를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집니다. 쿠르사 일당은 치코와 래비드가 융합해 탄생한 괴상하고 강력한 존재인 스파크를 차지하기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마리오, 루이지, 피치 공주, 래비드 마리오, 래비드 피치가 힘을 뭉쳐 사악한 일당을 물리치러 레스키를 타게 됩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총 9명이 등장하고 이 중에서 3명을 골라 팀을 구성할 수 있네요. 또한 전투는 실시간 액션과 턴기반 전략 플레이가 조합되어 진행이 됩니다. 이 게임 역시 상당히 기대가 되는 타이틀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아시아판 뿐만 아니라 북미 등 해외판도 한글로 끼릿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할인할 때 조금은 더 편하잖아요. 마리오 래비드 반짝이는 희망은 2022년에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베요네타3입니다. 얼마 전에 개최됐던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와 함께 최고의 화제를 모은 게임인데요. 베요네타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플래티넘 게임즈에서 제작하고 닌텐도가 유통을 담당합니다. 이번 작품은 일본 도쿄 시부야를 배경으로 펼쳐지며 우리 많은 누님의 헤어스타일도 단발에서 양갈래 스타일로 변화를 주었네요. 또한 트레일러 마지막에 멋짐을 뽐내고 있는 커다란 일본도를 메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캐릭터가 누구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른 콘솔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펙이 낮은 스위치 독점보다는 타 플랫폼에서도 출시해 주길 바라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되는 것 같네요. 베어네타3는 2022년에 닌텐도 스위치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 참고로 이번 타이틀은 한글화를 끼릿한다는 점 후후 아주 그냥 실이 납니다. 다음 게임은 두두두두둥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대하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는 리얼 초대형 기대작이네요. 바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입니다. 드디어 렛츠 게릿 하는군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흥. 이번 작품의 배경은 전작에서 펼쳐졌던 하이랄 지역뿐만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하늘섬들과 하이랄의 지하까지 더욱더 넓게 펼쳐져 있는 저스트 페어링인데요. 와 전작보다 더 넓은 맵이면 플레이 타임 진짜 작살날 것 같네요. 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규 기믹들 역시 트레일러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철퇴를 굴려서 적들을 박살 내거나 화염 방사기를 쏘거나 물처럼 변신해서 절벽도 오르는 등 다양한 기믹들이 많이 등장했네요. 정말 미친듯이 재밌어 보이는데 못 참겠어. 일단 젤다 나오면 한동안 모든 게임 다 스탑하고 이것만 할 것 같습니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는 2022년에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렛츠 기릿. 다음 게임은 초코보 GP입니다. 딱 초코보와 GP에서 다들 눈치채셨나요? 바로 스퀘어 에닉스의 초코보들과 파이널 판타지 캐릭터들이 펼치는 레이싱 게임으로 파판도크인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레이싱에서 우승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레이스에 참여하게 된 초코보가 다양한 파이널 판타지 친구들을 만나고 운전 스킬을 익혀나가며 우승을 향해 멈추지 않고 끼릿끼릿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파판 시리즈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그런가 파이널 판타지에서 사용하던 다양한 마법들을 레이스 도중에 사용할 수 있더군요. 파이가로 한 방에 적들 싹 다 날려버리면 기분 완전히 유쾌 상쾌 통쾌 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과연 마리오 카트의 위험에 비빌 수 있을 만한 완벽한 레이싱 게임이 되어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초코보 GP는 2022년에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스플래툰3입니다. 스플래툰 시리즈는 잉크를 지면에 더욱 많이 색칠하며 승리하는 액션 슈팅 배틀 게임인데요. 특히 슈팅 게임임에도 총으로 사람을 쏴서 피가 튀는 잔인한 종류의 게임이 아니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가지 무기와 장비를 조합해 기가 막힌 전략을 짜내고 아이와 오징어 두 가지의 모습을 딱 적절한 타이밍에 자유자재로 변신하며 여기저기에 잉크를 칠하고 다니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번 3편은 공식 한글화 지원이 되어서 더욱더 기대감을 증폭시켜주는 것 같네요. 스플래툰3는 2022년에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게임은 바로 창세기 전 회색의 잔영입니다. 하 드디어 나오는군요. 흥. 일반적으로 저는 게임 하나를 다회차까지는 거의 플레이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은 넘겼을 정도로 갓겜이었던 창세기 전 2의 리메이크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 추억 갖고 계신 분들은 다들 기다리고 계시죠? 스토리라인은 창세기 전 1, 2, 크로우, 낭천이 합쳐지고 개발 당시에 사정상 미수록되었던 플롯들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가 되지만 추후의 상황을 보며 PC 등으로 플랫폼 확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앞으로 구체화된 정보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끼릿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전 회색의 잔영은 2022년에 닌텐도 스위치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에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된 초대작 게임들 탑10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스위치 독점작들도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하네요. 잉? 개인적으로 야숨2, 포켓몬, 별의 커비, 트라이앵글, 베어네타, 창세기도는 무조건 끼릿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필구각으로 잡고 계신가요? 많은 의견 댓글로 끼릿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뿅